안녕하세요, 버드탭입니다. 제 와이띠. 자, 오늘은 우리 명PD가 R8 V10을 팔고 드디어 차를 또 신규 MR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GT입니다. 그때 당시에 스포츠카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지 않는 그런 차이기도 하죠. 자, 전면부로 보실게요. 전면부로 보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요. 아, 이거 벤츠네 라고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딱 보면은 그 약간 그 SLS를 약간 좀 변형시킨 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프론트 디자인을 보시면은 굉장히 벤츠인데 이렇게 낮은 차를 볼 수가 없어요. 예, 벤츠 중에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이 차가. 역시 그릴도 이것도 빠지나? 이것도 빠지잖아. 굉장히 앞에가 본넷이 길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짧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차값이 한 2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1억 후반대에서 2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라이트 전면부를 보시면은 C클래스 라이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사이드에 와있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GT 63 AMG는 보통 대부분 이런 식으로 덕트가 원래 있었는데 요즘 AMG는 덕트는 없고 엠블럼만 붙어있죠. 요즘에는 본넷 덕트가 이거 짭 같은데? 구멍 막혀있는? 아, 진짜야? 아. 자, 좋았어. 하여튼 이런 얘 막혀있는데? 하여튼 핸다에 붙어있는 덕트는 막혀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스포츠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아우디 R8에서 아무래도 벤츠 GT로 간다는 거는 약간 다운그레이거든요. 10기통에서 8기통으로 가는 점점 요즘에 기통수가 줄고 있어요. 다음에는 4기통인가? 아, 6기통이구나. 자, 그리고 문짝은 최대한 짧으면서 본넷은 길고 뒤에 사이드는 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아니 짧지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리어를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리어에 와 있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스포일러 간지죠. 에디션은 이렇게 카본 스포일러 달려있는데 이것도 명PD가 좀 생각할 거예요. 예, 우리 명팔이 차 200번 보시면 도로에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리어 테일램프는 진짜 벤츠 디자인 중에 제일 극찬하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우디가 램프 회사잖아요. 저는 아우디보다 이 테일램프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지시등 키면은 우웅우웅 가고 브레이크 테일램프도 두 줄로 진짜 간결하고 정말 깔끔하고 이쁩니다. 요즘에 포르쉐 992가 보시면은 일자로 쭉 이어져 있죠.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테일램프는 간결해야 됩니다. 아, BMW 봐봐요. 엄청나게 크죠. 대세를 못 따라가요. 문제입니다. 그리고 머플러의 디자인도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운행을 해보니까 와, 팝콘 터지는 소리가 진짜 끄장납니다. 얘도 트렁크 여는 스위치가 여기 있나? 없어요. 아, 트렁크의 디자인은 여는 버튼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앞에 보시면 실내가 다 보이면서 롤케이지가 보이죠. 강성을 굉장히 좋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롤케이지가 있으면서 트렁크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네. 골프백은 이거 무조건 들어가겠는데? 무조건 들어가. 이거는 보스턴백도 들어가. 골프백도 집어넣고. 예, 네, 여러분들 이런 차 타면은 이런 쇼핑백 하나 좀.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GT 우리 명PD 거 제가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그 A1 제경인 거 SLS를 한번 몰아봤을 때 그때 그 느낌하고는 조금 틀려요. 일단 역시 팝콘 터지는 게 틀려. 약간 이게 그 연식이 1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아,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차량처럼 확실히 틀려요. 아, 빨라. 좋아. 이게 몇 마력이지, 명PD? 몰라요. 좋았어. 내 차가 몇 마력이지 모르고 타야 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이야. 그냥 빠르기만 하면 돼. 맞아요. 그냥 빠르기만 하면 돼. 좋아.
자, 저 옆에 또 이제 끼어들라고 또 봐봐. 봐봐. 저기 차도 없어가지고 저기, 어? 에코스 타고 다니시는 아버지 거, 어? 아니, 그. 네. 아빠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물에 똑바로 하네. 자, 자투리 꼭 끄고요. 자, 일단은 배기 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일부러 창문을 열고 가는데, 아, 확실히, 어, 뒤에 또 이제, 어? 이상하신 분이 또, 어? 쌍라이트 날리시고 하는데, 어, 벤츠가 이때부터 기아 이 AMG가 이렇게, 어, 조그맣게 나오는. 자. 근데 진짜 데일리카로 정말 좋은 차다. 왜냐면 웬만한 이런 차들은 승차감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 되게 하드하고 막 그러잖아. 되게 부드럽네. 부드러워요. 데일리로 진짜. 어, 데일리로 진짜 좋은 차. 알파보다 더 부드러운데? 맞아요. 어, 알파 오너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알파보다는 GT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 어, 근데 배기 소리가, 어우. 와, 이게 터지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진짜 근데 배기 소리가 빵이 크네. 네. 배기 소리 빵이 커. 우리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배기 빵이 엄청 크다. 어, 그런 소리를 좀 해요. 제 기준에서 차를 고르는 거는 사람들이 쳐다보냐 안 보냐. 맞아. 아, 근데 와, 배기 소리가 와. 차가 앞에가 길어서 엔진 쪽이 길어서 어, 처음에 운전할 때는 조금은 힘든 감은 좀 있지만 어, 굉장히 근데 직관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스포츠카. 예, 슈퍼카예요. 자, 어, 일단 우리 명PD 벤츠 GT를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있기도 한 차고 데일리카로 정말 좋은 차이긴 해요. 맞습니다. 어, 물론 비싸긴 해요, 차가. 하지만 비싸면 비싼 값을 합니다. 자, 우리 명PD 덕분에 좋은 차 제가 또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200번 보시면 공대에서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들어가세요.